와인 사러 갑니다. 그림 그리면서 와인 마시고. 물감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와인. 어, 와인 여기 있다. 와인을 고르는 노하우는? 아, 원 플러스 와인. 이거 4,800원짜리 뭐야? 여기 원플러스는 없나 봐. 아니야, 좀 좋은 거 먹을까? 9,900원짜리? 내가 사는 건데. 그러면은 1,900원짜리. 야! 1,900원짜리. 왜 자꾸 찍는 거야? 뭐 하나 나와야 되잖아. 지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세팅을 하려고 편의점에 왔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 마음이거든요. 세팅이 돼야 돼. 물감을 갖고 왔으니까 이제 환경 조성. 환경 조성을 해야 되거든. 어. 그래서 베리베리 에이드 어때? 뭐야 근데? 베리베리 에이드. 맛있냐? 어차피 실장님이 사는 거니까. 이거 사시는 게 제일 맛있어. 우리 그래도 다이어트. 맥주 하나 사? 헤라 네 캔에 만 원이다. 이거? 찜타오? 그 찜타오? 아, 찜타오. 아, 뭐지? 그거 네 캔. 이거 이렇게 많이 산다고? 너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어? 없어. 이거 세 캔에 9,900원이야, 그럼. 이건 더 크잖아. 근데 더 싼 거지, 저게. 5,420. 아니, 네 캔에. 3,720. 나 찡도 먹자. 38,000원 나왔어. 바닷소리 들으니까 되게 좋다, 오랜만에. 응. 우리 애인들한테도 바닷소리 좀 들려줄까? 바닷소리 먼저. 신발. 지내셨죠? 파도 소리는 듣기만 해도 진짜 힐링 되는 거 같아. 아까 나 파도 소리 듣고 있는데 되게 잠 오더라고. 애인들도 이번에 휴가 안 간 지 진짜 오래됐죠. 일 때문에 온 김에 지금 잠깐 쉬러 왔는데 제 감정 좀 기록하려고요. 어떤 감정이 나올지 coming soon. 오래 산 거 아니야? 맞아.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
뭐지? 그림 그리는 거. 그림이 예뻐요. 그림이 예뻐? 네. 뭐 그린 것 같아? 꽃. 꽃? 네. 꽃. 아, 저 근데 역시 바닷가에서 그리니까 진짜 빨리 마른다. 바람도 엄청 불어가지고. 뭐야? 펄. 근데 말랐어. 얼마나 빨리 마른지 알겠죠? 어. 이거는 나의 어떤 옛날의 나와 요즘의 나의 콜라보인데 펄과 네온과 펄을 다시 쓰기까지 10년이 걸렸어. 이렇게만 해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물감 좀 사주세요. 선호하는 물감이라든가. 이렇게 뿌릴 때는 저는 과슈를 많이 써. 과슈가 뭐야? 이게 가크리라고 이제 오일하고 섞인 거야 이게. 근데 이게 뿌릴 때 좀 좋아. 이거 안 나온다고 절대 버리면 안 돼. 경납을 가야지. 편의점. 편의점. 애기들 와, 애기들. 아, 이게 진짜 힘이야. 근데 얘들아. 예뻐요. 그럼 이거 얼마 주고 살 거야? 안 들을 것 같아. 스트레스 뭐 받아? 사촌언니 때문에. 왜 뭐? 사촌언니 때문에 왜 받아? 맨날 싸워요. 사촌언니 오빠 저기 있어. 뭐 때문에? 노는 것 때문에? 엄마 여기에 콩고하라에 싸서 때문에 공부해야지. 스티하기 싫어서. 그리고 스트레스 받은 거 한번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한번 그림 그려봐봐. 되게 풀려. 언니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이렇게 그림 그리면 스트레스 풀리더라고. 근데 하면 엄마 혼나요. 엄마 혼나지. 그때 한번 하고 또 너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언니가 언니 일도 하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 푸는 일도 하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해. 하나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더라고. 알았지? 앞으로 뭐 어떤 거 되고 싶어? 파티쉐가 되고 싶어. 파티쉐? 오, 멋있다. 노는 거 좋아하는구나. 파티 잡아. 파티 플래너 생각해. 이름이 뭐야? 예빈이. 예빈아, 근데 파티쉐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커가면서 다른 꿈이 바뀌어도 낯설어 하지 마. 이름 뭐야? 송윤아예요. 윤아? 윤아는 어떤 거 되고 싶어? 가수. 가수.
노래 한 곡 한번 해볼까? 언니 뭔지 알아, 치고? 언니 가수야? 진짜 솔비 알아, 솔비? 아는 가수 누구 없어? 누구? 2,000원. 2,000원? 아, 그랬구나. 혜인이는 나중에 그렇게 뭐 되는 거야? 치과에서 우와, 혜인이 좀 스피 잘해. 혜인아, 그렇게 스피 안 한다고 그렇게 엄마한테 저기 스트레스 쌓일 때가 아닌데? 잘해야 치과에서 되는데. 그런 의미로 너네 이거 얼마에 가져? 빨리 한 병씩 얼마부터 시작할까? 경제. 혜인들 오늘 이렇게 그림 여행으로 경주 고아라 해변. 아, 파도 소리 오랜만에 들으면서 그림 그리니까 너무 힐링되는데 한번 기회 되면 와서 직접 그려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혜인들 오늘도 잘 자고 내 꿈꿔. 안녕. <놀아봤어요. 웃음> 아, 재밌게 해야지. 야, 머리 기름 떠는 줄. 야, 비듬이야. 뭐야, 싸대기 춤이야?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람 딸랑딸랑.